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선크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화장품들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허팝이 세수하고 이걸 바르고 햇빛 앞에서 딱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바로 UV 필터 카메라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얼굴에 자외선을 차단시켜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씻고 올게요. 약간 외계인 같나? 됐어. 자, 이제 얼굴을 닦고. 허팝이 밖에 나왔는데요. 이제 선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녀석부터. 이거는 보니까 여기 100이라고 적혀있어요. SPF 100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자, 아주 강력한 녀석인데. 자, 손에 듬뿍 이 정도 해서 얼굴 오른쪽에 발라볼게요. 과연 UV 필터 카메라로 보면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는지 잘 봐주세요. 자, 바르기 시작합니다. 와, 너무 하얀데? 이게 피부에 다 흡수될 때까지 촉촉촉촉 문질러 주겠습니다. 자, 이마에도 바르고. 됐나? 됐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좌우 모습이 다르죠? 오, 이쪽에 완전히 자외선 차단이 아주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스틱형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SPF 50짜리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한번 발라볼게요. 스틱이 허팝이 사용해보니까 잘 안 발리는 것 같던데. 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완전 차이가 딱 나나? 오, 신기하네. 우와, 딱 한번 딱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우와. 오, 여러분들 이렇게 바르니까 딱 차이가 나요. 우리 눈에는 몰라요. 이거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 똑같은데 이 UV 필터 카메라로 보면은 얼굴에 자외선 차단이 확실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다 확인이 납니다. 이렇게 UV 필터 카메라로 보니까 다 차이가 딱 나와요. 여러분들 꼭 선크림 꼭꼭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겉보기에는 별 차이 없지만 필터된 이 카메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이번에는 화장품에 도전해 볼 건데요. 이거는 BB크림인데 선크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SPF 25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얼굴에는 이미 다 발랐으니까 팔에 발라볼게요. 지금 팔이 하얗게 나오죠? UV 필터 카메라로 보면은 다 나오는데 자, 이거를 여기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자,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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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안 바른데 바른데 차이가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아마도 화장품이다 보니까 선크림 성분이 좀 약하게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약하네. 자, 좀 더 발라줄까? 자, 이걸 통해서 팝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선크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도 선크림을 따로 하나 더, 네, 더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선크림 성분 들어간 화장품은 좀 약해. 약하다. 약해. 오늘은 허팝이 UV 필터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선크림이 진짜 왜 발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여기서 끝내긴 좀 아쉬운데 그러고 보면 또 맞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선글라스. 자외선이 차단되는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 마저 들어갈게요. 자, 허팝이 착용을 했는데 오, 지금 선글라스 낀 부분 이쪽 검은색으로 딱 보이시죠? 오, 확실하게 되네. 근데 얼굴에 이미 선크림 바른 상태라서 된다고 해도 이게 미미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팔, 여기는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그래서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죠? 여기에 한번 이거 딱 선글라스를 딱 대볼게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선글라스 된 부분 지금 검은색으로 차단이 잘 되고 있어요. 오, 오늘은 허팝이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선크림과 선글라스를 착용해보고 UV 필터 카메라 앞에서 딱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진짜 선크림, 선글라스 꼭 바르고 착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햇빛이 장난 아니네. 선크림 발랐을 때 우리 눈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UV 필터 카메라로 보면은 다 딱 나와요. 나와. 여러분들 꼭 선크림 떡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안녕. 좋아요 한 번씩.